오늘 어떤 간증 43105 주제는 죽이는 입과 살리는 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소통을 하고 살아갈 때에 많은 언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과 대화를 하고 또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 말을 하게 되는데 말은 곧 입에서 나옵니다. 어떤 사람 입에서 나온 언어는 세상을 죽이고 직장과 사회와 그 가정과 가정을 죽이는 언어가 있음을 영적 비밀을 알게 됐어요. 어떤 사람이 독한 말을 입에서 내뱉을 때그 입에서 검정 이렇게 가루가 이렇게 공중을 오염시키는 걸 봤어요. 그러자 강아지가 안고 있던 강아지가 튀어서 대문 밖으로 튀쳐나가는 걸 목격했어요. 강아지도 그걸 본 것이죠. 그 사람 입에서 독한 저주가 풍겨져 나오자 그 강아지가 다른 사람 품에 안겨 있던 강아지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대문 밖으로 튀쳐나가는 걸 봤어요. 그 대부분 인간보다도 동물이 육감이 발달돼 있어서 사람이 보지 못한 귀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뭐 풍산개라든지 뭐 그런 개들이 귀신을 쫓는다 그런 속설이 있죠. 그렇게 동물들이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육감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검은 가루를 보았을 때, 그 입에서 나온 저주를 보았을 때, 그것은 살인을 할수 있는 그런 강력한 저주였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안고 있던 강아지가 그 사람 말을 듣는 순간에 튀어서 열려진 문으로 밖으로 도망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입술은 긍정적이고, 살리는 입술이 있는 반면에, 죽이는 입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입술이죠.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입술은 살리는 입술이고 마귀 사탄이 주관하는 입술은 죽이는 입술입니다. 예, 참그 어떤 사람은 불행을 당한 집에 그 가서는 찾아가서 손을 맞잡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불행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면서 위로를 할 때. 그 가정에 상처가 회복되는 걸 봤어요. 뭐 별다른 말도 아닌데 같이 그 불행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손을 붙들고 위로를 하자 그 사람 상처가 낫는 걸 나는 봤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방문하기 전에 어둡던 그 집안의 공기가 그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불행한 분위기가 사라지고 소망과 희망이 넘치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처가 치유된 걸 보았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한테 소망과 희망을 주니까 그 사람이 절망에 빠져서 불행에 빠졌던 사람이 점점 이렇게 상처가 회복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난 걸 봤어요. 그런 것은 그 입술은 살리는 입술이 되겠죠. 우리가 성경 민수기 1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동안을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하여서 탈출시킨 다음에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광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광야로 해서 가나안 땅을 가게 되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 거기에서 사흘길밖에 안 돼요. 사흘길이면 충분히 갈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빙글빙글 광야를 빙빙 40년 동안을 돌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흘길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두고 40년을 돌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모질고 악독한 그런 그들의 마음을 심상을 가려내서 고쳐보려고 계속
광야를 돌게 하죠. 광야를 빙글빙글 돌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11장 1절에 다바라 사건이 터지죠. 이제 하나님께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우리가 참 애굽 종살이하고 내버려 두지 뭐 우리를 데려와서 광야에서 이 고생을 시킨다. 그리고 이제 원망 불평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 진의 끝에서부터 불이 나와서 불살라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죠.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이제 그 불 사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중지하십니다. 맨 초기에는 다바라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그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잡종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들은 탐심도 많고 또 모든 불평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단 더 빨리 그런 것들을 참지 못하고 터뜨리고 공동체 의식이 좀 약하죠. 이스라엘 민족 택한 백성 선민들하고는 조금 더 그 사람들은 더 참지 못하고 또 불평불만이 앞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질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를 보내셔서 날마다 만나는 참 맛있고 그 기름 과자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가시같이 생긴 그 곡식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날마다 일용할 것을 만나를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슬처럼 가시를 만나를 보내서 그걸로 떡도 만들고 과자를 구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우리가 애굽에 고기가 있을 때가 행복했느니라. 우리가 참 그때는 뭐 부추도 먹고 마늘이랑 양파도 먹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뭐냐? 잡족에 의해서 다른 민족의 잡족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이 대두되자 이스라엘 민족도 이제 따라서 아 우리가 그때가 좋았다. 차라리 애굽 고기가마에 있으면서 차라리 그때 죽었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들으시고 진노하시죠. 그래서 메추라기를 바닷가에서 바람을 불게 해서 메추라기를 그 진 앞으로 막 우두둑 떨어져서 뭐 십리 밖에까지 메추라기가 쏟아질 정도로 그때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 넘었다 하니까 뭐 여자라든지 어린아이까지 되면 얼마나 많은 인구가 되겠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 출애굽한 민족이 남자 숫자만 60만 명이라니까는 되게 이런 숫자는 그 보행을 할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남자 숫자니까 어린아이는 뺀 거죠. 여자라든지 어린아이를 빼버리고 남자가 행군할 수 있는 남자 숫자만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그 많은 사람 숫자를 한 달 동안 먹을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몰아다 주셨어요. 뭐 고기 그래서 그 입 속에서 성경은 그 입 속에서 고기 메추라기 고기가 아직 끼어 있는 상태에서 이들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다바라 사건 이후에 또 이제 메추라기 사건 뭐 애굽의 고기까마 사건을 해서 그때도 또 다 죽이세요. 그리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제 가까이 오자 모세는 열두 족장 중에서 이제 그 열두 지파 중에서 열두 명의 족장들을 선택해서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저 땅이 정말 기름지고 좋은 땅인지 그 땅에 거기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고 거기에는 어떠한 과실이 열리는지 한번 과실도 한번 따가지고 와봐라. 그리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열두 지파의 족장들을 다 모아서 열두 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이제 와서는 그 하는 말이 여호수아 갈렙만이 긍정적인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열 사람은 전부가 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거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름지고 좋은 땅이고 우리가 가져온 이 포도송이는 한 송이가 뭐 대여섯 사람이 메고 올 정도만큼 무겁고 크고 탐스러웠는데 그러나 거기는 아낙 자손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거기에다 대고 거인 아낙 자손은 엄청 거구죠. 큰 체구가 큰 그런 네피림 후손으로서 그런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거기다 대면 메뚜기 짓 같았다.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봤을 거다.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는 상대가 안 된다.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고 이제 곡을 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걸.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데리고 가서 저기 가나안 저 아낙 자손 손에 죽게 됐구나라고 이제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제 뭐 통곡을 하고 울게 되죠.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다. 그들은 덩치는 크고 거인이지만 그들은 지도자가 없었다. 지도자가 없을 뿐더러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은 우리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저기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죄를 알지 못하는 2세만 남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를 짓고 통곡하고 울고 뭐또 부정적으로 말했던 10명의 정탐꾼들 다 죽였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은 우리 밤이다. 저 사람들은 우리 밤이다. 우리가 가면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저 네피림 후손 저 아낙 자손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저 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인생이 아니니 시건치 않다는 시건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하면 하나님이 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던 땅이기 때문에 우리 땅이다. 그렇게 이제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는 나머지 열 사람들은 우리는 저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저 사람 우리 밥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에 비해서 나머지들은 우리는 저 아낙 자손에 비해서 메뚜기 같았다.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말을 입술을 한 순간 백성들은 통곡을 하고 울고 우리는 다 죽었다 하고 소리 내서 울고 그 입술은 백성들한테 소망을 다 꺾어버리고 절망을 갖다 주고 죽음을 공포에 몰아넣게 하는 죽이는 입술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그 모세와 하나님이 약속을 짓고 지금까지 40년을 와서 결국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그런 말을 들은 순간 그 백성들은 전부 통곡을 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며 모세와 그 하나님을 원망했죠.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끌어다가 아낙 자손한테 우리가 죽게 만드느냐. 여기서 다 죽게 생겼구나 하고 통곡을 하고 울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부정적인 입술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통곡하게 만들고 다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죽이는 입술이었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그 여호수아 갈렙은 저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 땅이다. 그렇게 긍정적인 말을 해서 그들은 살았죠. 왜 하나님께서는 살길 가나안을 두고 40년을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제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